엔진은 화력, 전력, 풍력 등이 가진 에너지를 지속적인 기계 에너지로 변화시켜 다른 것을 작동시키는 기관. 그래서 같은 엔진이라도 각각 다른 형식, 다른 원리를 갖는데요. 그 중에서 오늘은 이 행정 오토바이 엔진을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. 뽕. 오. 네. 오, 저는 사실 실린더가 훨씬 길 줄 알았거든요. 네. 생각보다 되게 짧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런 오토바이용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네. 고회전, 고 RPM 엔진을 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 스트로크, 한번 실린더의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거리를 스트로크라 그러거든요. 예. 그게 굉장히 짧습니다. 그래서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. 이런 것들은 뭐 F1 카나 뭐 오토바이 이런 데서 많이 쓰고요. 상대적으로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압축비가 크기 때문에 이 스트로크가 굉장히 큽니다. 그런 것들은 이제 고토크를 내는데 상대적으로 RPM은 굉장히 작은 예.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. 네. 오빠 달려! 아까 그 피스톤 운동을 하게 되면 예. 사실 그 크랭크 축에서 나오는 그 토크, 그 출력이 사실 오토바이 전체를 돌리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예. 기어를 통해서 저희가 자전거 기어를 변속하듯이 이런 변속기를 통해서 원하는 그 토크로 만들어 주는 거죠. 네. 야, 계속 분해해 볼까요? 네. 자. 나온 것 같은데. 오, 네? 됐다. 자, 위로 올려 볼까요? 네, 네. 우와! 오! 가자. 이야. 와, 진짜 열었다. 심장을 여는 그런 느낌이에요. 아우, 이 엔진이 이 오래된 엔진이라 들었는데 굉장히 깨끗해요. 어, 그럽니까? 네. 오, 보면 알아요? 아, 보면 알죠. 이거 엔진 오일도 상당히 맑고 원래 쇠가루가 막 보이곤 해야 되는데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. 야, 우리 또 이걸 공부하라고 되게 좋은 걸 주셨나 봅니다. 네. 와. 이게 20년 됐다고 하지 않으셨나요? 야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상태가 좋죠? 그러게요.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요? 네. 안 탄 거 아닐까요?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박사님, 그러면 여기 안쪽 어떤 부위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피스톤이 되겠죠. 피스톤은 실제로 실린더 내에서 직선 운동을 하고 있고요. 여기 태희 씨가 돌리는 요게 네. 크랭크 축이 되겠습니다. 크랭크 축. 네, 그래서 크랭크 축이 이제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고요. 이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을 이제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가운데 저기 이제 있는 것이 바로 커넥팅 로드가 되겠습니다. 예. 연결해주는 로드가 되는. 그래서 저 커넥팅 로드에 의해서 이 위아래 상하로 움직이는 직선 운동이 이제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으로 바뀌게 되고요.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엔진의 어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요 같은 경우에는 크랭크 축에 대해 플라이 휠이 달린 상태가 되겠죠. 저렇게 철로 이렇게 휠을 만들어 놓으면 네. 엔진의 그 RPM을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